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광역철도 유치를 향한 김포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철도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정치권은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유치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정부 청사에 나가 있는 이세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 요즘 김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광역철도 유치 문제입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삭발식까지 감행했다고요? 네, 세종 정부청사 앞입니다. 이곳에서 김포지역구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삭발을 감행하면서까지 정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요구사항은 수도권 동서를 가로지르는 GTX 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날 삭발식도 국토부 앞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두 국회의원의 삭발식과 함께 이날 김포 지역 시민단체들도 국토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은 김포 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언급하며 공청회를 통해 축소한 계획을 공개한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두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결의대회 현장에서 김포 시민의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낭독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GTX D노선은 김포 부천선으로, 대광이 계획에 올랐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안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발표했습니다. 광역철도 유치를 희망했던 김포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족한 결과였는데요. 이후 분노한 김포 주민들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달 말 확정되는 정부 계획에는 수정된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민심에 따라 정치권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날 결의대회와 삭발식 역시 정치권이 먼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의식한 행보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삭발식 이후에도 두 국회의원은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오 시장의 5호선 김포 연장 협조 발언과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에서도 오는 4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이어가면서 광역철도를 유치하겠다는 김포 시민들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달 말 정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이런 목소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